좌우에서 그를 살, 욕, 욕은 뭐라고 했어요? 뭐뭐 하려 하다. 그냥 애워주세요. 뭐뭐 하려 하다. 그 욕, 살찌,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. 좌우라고 하는 말은 이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. 좌우라고 하는 말은요, 그냥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관용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. 내 왼쪽, 오른쪽. 늘 내 왼쪽,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. 측근이야, 측근. 그러니까 이것은 뭐 벼슬이 높다, 낮다, 뭐 이렇게 그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누구를 딱 특정하지 않을 때는 그냥 측근이라고 보면 돼. 그 사람이 아주 최측근. 그래서 그 최측근들이 욕, 살찌. 아니, 저런 놈이 있나? 죽입시다. 이렇게 하니까 양자가 딱 뭐라고 하냐면, 이 양자가 그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, 제법 치자로서의 그게 있단 말이죠. 그, 피신하러 가는데 성벽이 두껍습니다. 거기 가면, 웬만한 공격으로 성벽 안 무너집니다. 했는데도 안 갔어요. 또, 그 한단이라고 하는 곳은 뭐, 앞으로도 굉장히 자주 나올 그 지명인데, 그 장자라는 이름은 잘 안 나와요. 그런데 그 성벽이 두꺼운 장자성은 안 가고, 이 창고가 꽉 차있는, 뭐 창고가 넘칠 정도로 꽉 차있는 한단이라는 곳을 갑시다. 안 가고, 이 그 진양이라고 하는 통치가 잘 돼서 백성들이 잘 합하고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국난극복을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것은 장비가 좋다 해서, 무기가 좋다 해서도 아니고, 또 이 그 경제력이 튼실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.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이 아, 우리나라 진짜 살만해? 나 여기 떠나면 못 살아. 이럴 때 스스로 앞장서가지고 싸운다는 거죠. 죽음을 그 무릅쓰고. 안 그러면은 그럼 뭐 아, 그래? 전쟁 가면 그래 싸든 네가 싸워. 완전 이런 식이 돼버려. 그거 좋다며. 그거로 싸워. 뭐 말하면 이렇게 돼요, 사람들이. 그러니까 이게 이 양자는 그런 머리가 있는 거죠. 그럴 정도로 그래 이 벌써 말하는 게 달라요. 양자가 말하는 게. 의사야. 야, 의로운 사람이야. 우리는 사라는 것은 꼭 선비사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. 사라고 하는 것은 사내라는 의미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상사, 중사, 하사 뭐 이렇게 할 때 벼슬아치 그런 그 것이고요. 이 그래서 의사야. 아, 의로운 사내야. 아, 요즘 보기 드문 의로운 사내야. 오, 내가 근 삼가할 근자. 내가 조심조심하면 돼. 그래서 피지. 그 저 녀석을 피하면 돼. 내가 조심조심해서 피하면 되지. 뭐 굳이 그 살상을 할 거 있어. 내가 뭐 다친 것도 아니고. 그 이제 그렇게 한 이거 보면 조양자가 상당히 뛰어난 인물인 걸 알 수 있어요. 벌써 그 그래서 내 사지 그를 놓아줬다. 이 사는 집사자지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? 여기서는 이 손수변이 있는 이 사자와 같아요. 버릴 사자. 우리가 희사한다. 남한테 준다. 이게 사거든요. 희사. 기쁘게 준다. 남들한테. 그 저도 이 사 이게 이 그 그래서 놓아주는 거예요. 놓아주는 거. 그럼 놓아준다. 그 이제 이 우리가 사면한다라고 할 때 그 사자는 그 이 사자하고는 달라요. 그 사자는 이 불굴적자에다가 이거거든요. 그래서 이 그 우리가 사면한다고 할 때는 이 사자를 쓰죠. 근데 여기서 놓아주는 거 그냥 놓아주는 거 놓아주고 저쪽에 있는 사자 나라에서 뭐 사면령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그 사자는 그것은 이제 아예 딱 법적으로 돼 있는 그런 것들로 이 뭐 10년형이니 20년형이니 이런 걸 감형해 준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 사회로 복귀시키는 이럴 때 쓰죠. 자, 그러자 우리의 예양은 또 어떤 모습을 보였냐. 예양이 우이 칠신의라 하고 예양이 또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한 그것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아까 비수를 갖고 그렇게 찔러 죽이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던 그 상태 말고 또 뭔가를 한 거죠. 또 칠신 몸에 오치를 해. 그렇게 해가지고 의라 문둥병 환자가 돼요. 여기서 이게 이 문둥병 난자지만 이게 어디 문둥병 낫자겠어요? 이 경우에는 몸에다 오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? 오돌르죠. 그러면 아주 막 굉장히 심해져요. 여러분들 그거 아마
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예전에 옷 걸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. 막 퉁퉁 넣어요. 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이상해져 버려요. 막 바로 그런 몸을 만들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고 탄탄. 뒤에는 수탄이고 앞에는 삼킬탄이고 수수 꽉 삼켜. 그 빨간 그 우리가 숯 해보면 빨간한 정도에서 더 진한 막 삭히 되지 않습니까? 그럼 열이 대단한 거죠. 온도가 그걸 갖다가 딱 삼켜가지고 아 입구자 벙어리를 만들어요. 그러니까 그걸 그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장시킨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학대해가지고 변장시킨 거죠. 이제 앞에서 이미 이제 찍혔으니까. 그 죽인다고 찍혔으니까 자기 형상을 이렇게 이 변장을 시킨 거예요. 그래가지고 행걸어시 행 다니면서 걸 구걸하다 어디에서 어디서 어째 어디에서 시 저작거리에서 시장에서 저작거리에서 구걸을 해요. 그러자 기처 불식여 그 마누라가 불식 알아보지를 못해 이게 알식자 아, 알아보지를 못해. 자기 남편은 못 알아볼 정도면, 마누라가 못 알아볼 정도면, 이건 뭐, 예, 말도 안 되죠. 그런데 기우시죠. 근데 그 벗은 쉽지, 그를 알아봤어요. 그래가지고 의지, 그를 위하여, 즉, 예양을 위하여, 읍, 우릅자죠. 이게 물수변의 설립자, 우릅자. 자기 친구 예양을 위하여 눈물 펑펑 쏟으면서 왈 말하는 거예요. 이 자지제로 이는 뭐뭐로서 뭐뭐를 가지고 하는 수단 방법 도구 뭐 이런 거에 다 쓰인다고 그랬죠. 뭐뭐로서 자지제 자네만한 그런 재주를 갖고서 신사조맹이면 신하가 되어 사 성기다 누구를 조맹 조신의 마다들 이게 벌써 아까 그런 용법이라고 했잖아요. 지배 지신의 그 큰아들 여기 그 조맹 조신의 그 녀석 따라주면 요거는 그 상당히 깔보는 그런 말이에요. 맹이 뭐라고요? 만맹자. 만맹자. 예, 만맹자는 맞이 할 때. 그러니까 이게 이 그 맹자님만은 맹자지만 그러니까 이게 조신의 그 조신의 대가리 네가 섬기면 되잖아. 신하가 돼서. 응? 네 재주가 여간 뛰어나? 그러면 필득 근행이여 반드시 득 얻으리라. 무엇을? 근행. 가까이 할 근. 행. 사랑할 행. 그래서 우리 이 역사책에서 많이 나와요. 행신. 총애하는 신. 임금이 총애하는 신. 그게 행신이요. 그러니까 이게 그 분명히 조양자가 큰 너를 가까이에서 행 그 총애해 줄 거야. 그러면 자네가 그때 비로소 내 이 그 위 하게 돼 소욕 하고자 하는 말을 위 뒤 있죠 하다 요의 하다 요의 하려 하는 바수자 하려 하는 것, 하려 하는 바. 이 바소자도 갈치자처럼 대명사예요. 그래서 사람이든 장소든 무엇이든 다 뭐뭐 하는 바. 그렇게.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것 또는 곧 이런 거로 사용돼요. 그래서, 네가 하려 하는 바를 우이 할 수 있지 않냐? 그러면 네가 하려고 하는 바를 하는 것이 고, 불이야. 고 돌아보건대 우리가 회고록할 때 하는 고예요. 뒤돌아볼 고자거든요. 이 고라고 하는 것이 그 네가 이렇게 그 뒤돌아보더라도 불이 쉽지 않다. 야 의문사 쉽지 않겠는가? 그 얼마나 쉽겠니? 그렇게 한다면 쉽지 않겠니? 그쯤 그 소리 한 거예요. 근데 하 어찌하여 네 이에 자고 여차요. 스스로를 고달프게 하기를, 스스로를 괴롭히기를 여차, 이와 같이 하는가?
라고 그렇게 해요. 그러자 예양이 말 불가하다. 예양이 말 불가 안 능 이런 것은 전부 영어의 캔에 속해요. 뭐뭐 할 수 있다. 뭐뭐 할 수 있다.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뭐뭐 하기에 가하다. 뭐뭐 하기에 족하다. 뭐뭐 하기에 능하다. 이렇게 예전 어른들은 그랬어요. 그 아당 선생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다 이렇게 해석하죠. 근데 그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. 그냥 뭐뭐 할 수 있다. 뭐뭐 할 수 있다. 뭐뭐 할 수 있다. 이렇게 해요. 그런데 요게 거의 한 70%가 그래요. 근데 30%가 안 그래요. 30%가 어떤 건 허가. 이것은 돼, 안 돼. 이것은 충분해, 충분하지 않아. 그리고 어떤 것은 능력이 돼, 능력이 없어. 이렇게 쓰여요. 근데 그걸 한 30% 정도가 그래요. 불가하다. 이것은 저거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. 불가하면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아니고 저거는 안